태아보험으로 30세 만기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하신 분들, 출산 이후에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이 되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 만기로 계속 유지된 분들이 절반 많이 있습니다. 자, 무해지 10%형이 없어지기 전에 90세 혹은 100세 만기로 얼른 갈아타세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저 보험왕과 함께 활기차고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 보험왕은 언제든지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 보험왕이 꼼꼼하게 정말 비교를 통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내용은 정말 극대화, 좋은 상품들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좋은 상품들 많이 많이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태아보험 혹은 어린이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30세 만기로 혹은 뭐 24세 예전의 상품들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보장 만기를 줄여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태아 때는 애치회상이죠. 애치회상에 정말 30세 만기로 거의 다 가입을 하신 다음에 출산 이후에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하면서까지 90세나 100세 만기로 얼른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30세 만기를 아직까지 유지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애치회상에 작년서부터 계약 전환 제도가 있어요. 30세 만기 이후에 좀 더 90세나 100세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30세 후에 연장할 수도 있고, 물론 그때 30세 시점이 아니고 가입 당시 시점에 요율로 이제 계산이 돼서 처음에 가입했던 뭐 태아 때나 한 살 때 가입했던 그 보험 요율로 이제 보험료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나중에 30세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품보다는 얼른 무해지황평 지금 10%형이 다음 주에 없어지니까 그 전에 30세 만기로 가입하셨던 분들 빨리 90세나 아니면 100세 만기로 갈아타라는 거죠. 자, 90세 만기로 하신 분들은 100명이 한 95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3, 4명 정도는 100세 만기로 가입하시고 한두 분 정도는 8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 어린이 보험은요, 아무래도 가성비 굿 N사에서 가입을 한다는 거죠. 암, 유사암, 뇌혈과 허혈성 진단비가 아무래도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3대 진단금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수술비의 최강자, 질병수술비가 지금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거기다가 매회 반복적으로 임신, 출산, 요실금, 재앙절개가 질병수술비에서 가입이 되는 D사, 그리고 종수술비에서도 보장이 정말 크게 관혈, 비관혈 구분 없이,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회당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약관 쓰기 때문에 DB손해보험으로 수술비를 같이 혼합설계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보장 범위나 내용면에서는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D사가 매우 좋아요. 하지만 보장 한도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나온 N사의 종수술비가 1,800만원까지 무려 5종일 때요. 1종일 때 60만원, 2종일 때 180만원, 3종일 때 300만원, 4종일 때 600만원, 그리고 5종일 때 1,800만원, 거기다가 질병수술비까지 따로 탑재하면은 정말 파워풀하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수술비 같은 경우는 같이 혼합해서 D사와 N사로 가입을 하시고요. 3대 진단금은 N사에서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N사와 D사로 빨리 가입을 하신 거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태아보험에서 어린이보험 전화하면서 어린이보험 깨고 다시 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3세 전에 일단 생각을 해보시란 게 뭐냐면, 태아보험에서 가입하는 장점은 선천성 수술비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지체장애, 소아마비 아니면 선천성으로 어떤 뭐 지체장애 뭐 여러 가지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수술 같은 경우도 혀가 짧은 사람들은 설소대나 아니면 점모반, 네, 이런 부분들도 선천성으로 유전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장받으시고요. 아무래도 2살이나 3살, 4살 때는 아무래도 선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래도 어린이 보험, 지금 가성비 굿이나 아니면은 아이러브 이런 상품들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애치회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 어린이 보험은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아무래도 타사 같은 경우가 워낙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좋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잡고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태아보험은 태아 때, 어린이보험은 어린이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자.